오늘도 한번 파이팅 해보자. 어? 저분 누구시지? 저희팀의 김재원 팀장이라고. 자료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막내입니다, 막내. 먼저 자료들 이렇게 좀 보다 보니까 얘가 주기적으로 집을 가요. 들락날락은 거리는 어떠라고요, 여기서? 근데 의뢰인 말로 마지막에 갔을 때가 이제 저번 달쯤에 갔다고 했었으니까 그때 없었다더라고. 19년도부터 지금 24년까지 5년 동안 범죄를 저지르면서 시대에 맞게 정말 빠르게 지나고 있거든, 이 친구 수법이. 야, 참 속상하네요. 와, 나 이렇게까지 피곤한 사건 진짜 오랜만인 것 같아. 막지 않으면은 나중에 또 무슨 더 큰 사기를 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어린 나이니까 진짜 바르게 살 기회를 또 줘야죠, 우리가. 와, 여기 진짜 허허벌판이네, 허허벌판이야. 있으면 좋을 텐데. 그치. 여기 지금 옆쪽인데. 뭐 고향집에 오는 거예요? 아까 그 추심했던, 네, 봤던 그 집이요. 지금 여기인데. 계세요? 계세요? 지금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자. 엄마인가? 엄마 같아. 부모님을 알까?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젊은 분 같은데? 저희는 탐정팀인데 잠시만 좀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의뢰를 받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데 혹시 가족이신가요? 네. 아이고. 많이 힘드시죠? 진짜 죄송해요. 너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익숙해. 가족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이유가 가족들한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쪽에서 협조가 가능하실까. 혹시 그 X가 지금 아예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하시는 거죠? 네, 집에 안 들어온 지는 저번 달 설날 연휴 지나고 저부터고요. 저희도 연락이 안 돼요. 네. 알죠. 그러면 혹시 가장 최근에 사용한 내역들이 있는지 그런 걸로 좀 추적을 해보려는데. 그 X인이라는 분이 누구예요? 그 아빠예요. 아버지 이름이에요? 자, 저 아버지 명의로 사기친 거예요? 네. 아, 모르시니까. 그러면 아버지 혹시 몇 시쯤 오실까요? 6시쯤. 저녁 6시쯤요? 여기 찾아주시는 거예요? 일단 저희도 노력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좀 찾았어요. 그렇죠. 누나도 꼭 찾아달라고. 너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X가 괜찮았나요, 친구가? 어땠는지 원래 성격이. 딱히 나쁘지 않았어요. 딱히 나쁘지 않았고. 그걸 알고 나서. 아. 아, 도박이 맞구나. 토트라고 하면 이제 스포츠, 네,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면 불법? 사설. 사설 사이트. 그걸 알고 나서. 네네. 그쵸. 네, 이게. 네, 최근에도요. 아이고. 주시면. 누나가 되게 적극적이시네요. 누나도 어쨌건 정리가 돼야 되니까, 그죠? 이 기회에 어떻게든, 네, 동생을 좀 이렇게. 아니, 어린 친구가 어떻게 이게 벌써 도박에 그렇게 빠지냐. 저녁에 한 번 더 뵙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그래도 누나 있어줘서 다행이네. 대상자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가족들도 여러 번 피해를 봤었구나. 양쪽 다 피해네 지금. 라는 게 느껴지면서 정말 안타까웠고, 동네 인근을 수색하면서 대상자를 혹시나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동선을 좀 몇 군데 가야 되니까. 어쨌건 사람을 찾아야 되니까, 그죠? 계속 그걸 확인하는 거죠 지금. 예.
피해 당한 사람이 있지. 어? 왜? 와, 형님. 어, 왜요? 실수가? 뭐야? 지금 연락 안나 혹시? 올린 거? 어, 아까 뭐 올린 거? 그새 또 사기쳤는데? 야, 날짜 봐봐. 깨발이 두 건, 그것도. 버트 보니까 두 건 떴다. 야,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아, 거기 또 올라오는구나. 와, 이거. 가게를 꼭처럼 삼고. 그런 놈인 건 알았는데. 진짜 빨리 뭐, 뾰족한 수를 찾아야 돼요, 진짜.